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 기초 강의 103회 시청자께서 오늘 종목 상담 또 요청하셨습니다. 시청자가 원하시면 또 닥터 K는 또 바로바로 또 그렇게 방송을 또 합니다. 자, 한 다섯 종목 정도 질문을 주셨고 이제는 종목을 좀 압축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면 한 종목 한 종목 한번 체크해 볼까요? CJCGB 62,000원대 사셨다. 62,000원 같으면 CJCGB가 62,000원. 이분이 그렇게 못하시는 분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체크를 해봤을 때 62,000원. 자, 대략 여기 인근이죠. 자, 여기라고 한다면 자, 매수 타이밍이 좀 빠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익 중이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 닥터K는 이런 데서 매수를 잘 안 하거든요. 자, 추세를 이렇게 끌 수 있고요. 또 여기도 끌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더 끌 수 있다면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추세선 3개 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닥터K는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여기서 접근을 하지 않고요. 자, 당장만 보기에는 여기를 돌파하는 자, 72,000원대, 71,500원대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매수했으면 더 잘했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갔어. 그렇지. 이렇게 깨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물론 기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좀 빠르다. 정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월봉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월봉을 보자면 62,000원대 사셨다 하셨으니 자, 매수 타이밍이 괜찮은 겁니다. 월봉을 볼 때는 여기 보면 6만원대 인근에서 살 수 있거든요. 언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 말고 여기 인근에서 아마 사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월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지와 저항 잘 모르겠댔는데 월봉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이렇게 저항받던 고점대를 강하게 뚫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지되는 겁니다. 여기 안 깨잖아요. 그죠? 여기를 안 깬다. 그럼 여기가 지지권이다. 6만원대가 지지권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후 주가 궁금하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자, 여기를 깨버렸습니다. 여기를 깨지 않고 이렇게 쭉쭉쭉 가줘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깨버렸거든요. 시장이 아무래도 좀 흔들리니까 같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플러스권이잖아요. 그죠? 9,000원 정도 플러스 같으면 만원 정도 플러스 같으면 몇 프로입니까? 만원이면 한 7% 됩니까? 아니죠. 만원이면 6만원에 만원이면 지금 계산이 잘 안되네요. 그죠? 계산하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겠습니다. 6만원에 만원에 62,000원 그러면 16% 수익이네요. 그죠? 16% 수익이기 때문에 자, 7만원 깨버리면 손절하십시오. 손절이 아니라 차익 실현하십시오. 여기 7만원 깨버리면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지지권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좀 꺾였다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적당하니 여기 강하게 안 뚫으면 여기 위 72,000원 3,000원대까지 반등하는 거 보고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익 실현이잖아요. 그죠? 자,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조금 꺾였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 75,000원 위를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상관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드투어 제가 4만원에 팔으라고 그랬는데 팔고 나니까 저도 팠거든요. 빠졌었는데 다시 뛰어 올렸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얼마에 가지고 계신가 하면 36,500원에 또 재매수 하셨다
했네요. 36,500원이면, 와우. 잘하시는데요? 정말로? 뭐, 닥터K가 일부러 립 서비스 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사야 될때딱 제대로 사시는 거잖아, 그죠? 제가 종목 상담했거든요. 4만원대 팔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빠진 걸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재매수. 아, 여기 20일 인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파된 고점 부위. 잘하신 거죠. 이렇게 또 올라왔으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요것은, 신고 깎은으로 가고 있네요. 그죠? 외국인도 매수하고 있네요. 기관도 비교적 매수세고. 그러면 급하게 할거 없고요. 급하게 할거 없고, 5일선을 깨는 오늘처럼 강한 음봉이 5일선을 딱 터치한다. 그럼 차익 실현하십시오. 오케이? 자, 4만원에 팔아먹고, 36,500원에 재매수. 야, 파파님은 좀 실력이 있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신세계 인터내셔널. 75,500원에 매수하셨다. 75,500원. 75,500원. 여기잖아요. 그죠? 어우. 잘하십니다. 75,500원. 대략 여기죠. 그죠? 자, 전고점을 횡보하다가 약간 밀려서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 샀다면 정말 베리 굿. 여기서 베리 굿. 자,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이제 조정점 받고 여기 안 깨죠, 그죠? 여기 잘안 깹니다. 왜냐하면 이 돌파된 전고점 라인이거든요. 딱 매치되지 않습니까? 60일도 매치가 되고. 여러분들 주식이 여러 가지 보조 지표도 있고 툴도 있고 하지만 하나만 딱 제대로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만 하나 잘 알아주셔도 되고요. 지지와 저항. 저항받던 것이 돌파되면 지지된다. 이거 하나만 알아주셔도 되는 거죠. 여기 밀리던 부분, 저항받던 부분 돌파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지지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잖아요. 그러면 수익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된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75,500원 사서, 지금 이것도 수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수익입니다. 야, 판타스틱. 아유. 자, 이것은 그런데 기관이 많이 사주고 있고, 외국인은 그냥 퐁당퐁당. 자, 이거 3개월로 바꾸고. 자, 그럼 이것도 전략 드리죠. 음봉으로 강하게 밀려버리면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만약 하고 싶으면 다시 77,500원 오면 다시 매수. 자, 내일 강하게 추구하면 팔 필요 없습니다. 88,000원. 여기 라인까지, 전고점 라인까지 홀딩.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합니다. 밑으로 깨져버리면 차익 실현. 위로 강하게 추구하면 홀딩. 88,000원 목표.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거 접근하시고 싶으시면 팔아먹고 난 다음에 77,500원 오면 다시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남았습니다. 고점도 저기 위에 있고, 아직까지 목표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현대 엘리베이는, 57,100원. 57,100원. 이것도 플러스. 아유, 제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뭐 퍼펙트네요. 진짜. 이런 분이 제 채팅방 회원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밝히거든요. 이분 제가 닥터 KTV 1주년 기념 이벤트에 당첨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일주일 기다린다 했는데 저는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분 채택했습니다. 제대로 채택한 거죠. 이렇게 실력 있으신 분들이 닥터 K하고 같이 하면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나중에 보십시오. 이분은 감각은 있답니다. 근데 이론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이분은 엄청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월봉으로 잠깐 볼까요? 자, 아직까지 목표치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 뚫고 올라가면 8만원도 갈수 있거든요. 물론 단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 엘리베이가 57,100원이라 했으니, 자, 57,100원. 자, 여기잖아요. 매수 포인트 죽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조정,
여기서 샀는지 여기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인트 정확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그래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도 타이밍. 자, 원하신다. 일단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네요. 기관도 좀 들어오네요. 급할 건 없고요. 자, 57,500원. 57,500원 먹는 게 별로 없는데. 일단 여기를, 이거는 어차피 승부를 좀걸 필요가 있습니다. 57,500원 밑으로 강하게 깨버리면 그냥 뭐 본전 비슷하게 그냥 되는 것이니까 좀 여기 지지되면, 매수가 근처 지지되면 홀딩. 내일 강하게 돌파하면 65,000원까지 들고 가십시오. 물론 거기서 음봉 이런 거 크게 떨어지면 매도입니다. 거기서 바로 차익 실현. 조건은 양봉으로 강하게 치고 가다가 음봉 뚝 떨어지면 매도 차익 실현입니다. 챙겨야 됩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닥터K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같이 집중하시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자, 조건 너무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여기 매수가 근처는 지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지지될 가능성 높고요. 자, 내일이라도 양봉 서거나 아니면 약간 지지부진 횡보하다가 뚫고 올라가면 목표치는 65,000원인데 거기서 큰 음봉 떨어지면 바로 차익 실현. 이해되시죠? 자, 삼성 엔지니어링. 자,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팔았어야 되겠죠. 한분 계신데 누구신가 채팅 한번 날려보십시오. 자, 오늘 팔았어야 됩니다. 자, 이거 14,800원인데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내일 이렇게 밀릴 수 있거든요. 14,800원이면 여기잖아요. 아, 진짜 퍼펙트한데요. 매수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오늘 좀 팔았어야 됩니다. 오늘. 오늘 팔고 밑으로 밀리면 여기서 다시 재매수. 이런 전략이거든요. 오늘 17,000원대에서 밀린 거 보면 팔아야 됐습니다. 이거는 좀 늦었는데 내일이라도 음봉 크게 떨어지면 매도 차익 실현입니다. 퍼펙트네요. 5개 다 수익입니다, 지금. 이런 회원분이, 제 무료 채팅방에 또 계신다니,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파파님. 자, 지금 제가 판단해도 예전에 종목 상담 저하고 2시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예전에 한 3, 4년 전에 그냥 바빠서 묵혀놓은 것들은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좀 엉망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종목들 갖고 있습니다. 전부 수익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볼줄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본인은 겸손하시게도 그냥, 이론이 정립이 안 됐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닥터K와 함께 같이 이론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노트하시면서 접목하시면 반드시 성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이렇게 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댓글에 종목 상담도 남기시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나도 열심히 닥터K 시청하고 있다, TV. 그렇게 하신다면 닥터K도 그분들께는 혜택도 드리고 좀더 관심을 가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